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노박쌀마라고 제 채널 나오는데요. 오늘 들으신 곡들 또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뭐죠?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? 여기 그 네 분은? 몇 차신 거예요? 2차. 아, 1차에서 못 드셨어요? 실례지만. 네. 양대천 못 가신 거예요. 어디 양대천 집에서 드셨어요? 여기. 용산 양대천. 아, 맛있던가요? 세광에도 괜찮더라. 어디요? 세광에도 낫더라. 아, 세광이 더 나아요? 세광은 어디 있어요? 안 가. 아, 세광? 세광이라고 있어요? 네, 크라비스 밑에 있지. 아, 여기 밑에요? 저기 그 어디지? 크라비스 아래. 그러니까. 아, 2층에 그 옆에 2층이요? 아, 저도 곱창 좋아하거든요. 아, 네. 우리 저쪽에 계신 오빠들은 1차에 뭐 드셨어요? 삼겹살. 아, 오늘은 가을이라 그런지 다들 그 육식으로 드셨군요. 네, 가을에는 아무래도 몸보신 해야 되는 계절인 것 같기는 해요. 아, 입맛. 네, 저는 오늘 조금 백신 맞았는데 부실하게 먹었어요. 맞은 거 치고는. 네, 아까 맞기 전에 저도 약간 몸보신 하겠다고 낮에는 추어탕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그냥 여기서 간단히 네, 잔치국수 해먹었는데. 아, 오늘 고기 드셨다고 하니까 네. 내일은 삼겹살을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모레는 양대창을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세광? 네,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. 아, 가을에는 그 말도 살찐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예년 가을처럼 막 이렇게 그 막 입맛이 돋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이고 운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이고 또 일하기에도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술 드시기에는 뭐 더더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술 먹기 가장 좋은. 딱 가을이 되자마자 칵테일 드시던 분들이 거의 와인으로 다 바꾸실 만큼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손님들 이렇게 술 드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편해지신 마음만큼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돼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10시까지인 이 와중에 그 10시까지라도 임팩트 있게 여러분 술 드시는 시간은 그냥 행복이라는 두 글자만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전해드릴까? 좀 경쾌한 곡 한 곡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쿨의 노래인데요. 아로하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할게요.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은 칵테일 서비스를 못해서 이따 내려가서 좀 치즈 조금 더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해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면서 이제 2020년이 세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살짝 슬퍼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행복한 생각과 함께 올해 이 마무리를 아주 잘 하시는 그런 가을 날씨 또 흠뻑 느끼시는 그런 가을 되십시오. 마지막 곡 아로하 전해드릴게요. 거야. 날 믿어준 너였잖아. 오.
즐거우셨습니다.